늑대가 나타났다. 아기돼지 삼형제 미니 그림책 도안을 인쇄해주세요. 실선을 따라 도안을 모두 오려주세요. 미니 그림책 바깥쪽 틀을 만들어주세요. 나무 장작과 냄비거리를 붙여서 벽난로 안쪽 틀을 만들어주세요. 냄비 틀에 요리를 넣고 손잡이를 붙여서 냄비 거리에 걸어주세요. 완성된 벽난로에 연기통을 붙이고 미니 그림책 틀 안쪽에 붙여주세요. 지붕에 윗면과 아랫면을 붙여 벽난로 지붕을 만들어주세요. 만든 지붕을 틀 안쪽에 붙여주세요. 선반에 장식장을 붙이고 바닥에 장작을 붙여주세요. 외벽에 지붕을 붙이고 옆면을 붙여 틀 안쪽에 붙여주세요. 그림책 틀을 붙여주세요. 첫째 돼지와 둘째 돼지, 막내 돼지를 만들어주세요. 첫째와 둘째 돼지를 창가에 붙이고 막내 돼지를 벽난로 근처에 배치해주세요. 늑대에 옷을 입히고 그 위에 앞다리를 붙여주세요. 페이지 안쪽에 늑대를 붙이고 아기 돼지 집이랑 붙여주세요. 책 표지를 붙여주면 아기 돼지 삼형제 미니 그림책 완성! 우와, 늑대가 나타났다. 집이 또 날아가면 어쩌지? 집을 튼튼하게 지었으니까 괜찮아. 이 집도 날려볼까? 이 집은 안 되는구나. 튼튼한 집에서 셋이 오래오래 함께 살았답니다.